같이 하다가 혼자 하면 좀 쓸쓸할 것 같은데. 왜 안 쓸쓸해요? 전혀? 혼자 하는 게 나아요? 나은 정도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또 사랑을 받게 된 천재 뮤지션 이찬혁 군이 드디어 첫 솔로 정규 앨범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모셔보죠. 이찬혁 씨 나와주세요. 처음에 저의 컨셉이 제가 죽은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이전에 갖고 있던 이찬혁의 이미지와 조건들을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회사와 회의를 하는 중에 어차피 이전에 알던 이찬혁이 죽었으면 이 새로운 이찬혁에 대한 캐릭터 설정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찬혁을 슈퍼스타로 만들어보자 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자켓들은 슈퍼스타 이찬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비 같은 경우는 다른 듯 같은, 같지만 다른 그런 또 하나의 이야기이죠. 같은 처지에 놓인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함께 죽음 바로 이전의 공간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를 뛰쳐나와서 나를 기념하는 이 지상의 공간을 찾아가서 거기를 파괴해버리는, 그리고 그 죽음을 부정하는, 그 죽음을 부정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너무 감정적이지 않길 바랬어요. 누가 생각해도 감정적인 시나리오고, 막 달려가고 질주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런 것이지만, 저는 제 표정과 몸에서 이게 감정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길 바랬어요. 오히려 강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난 결국 해낼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고가 나서 실려가는 순간에 정말 실제로 그곳에 달려와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제 특별히 저희 이제 동생, 이번 앨범을 함께 프로듀싱한 시황 형과 밀레니엄 친구가 촬영장을 특별히 찾아줬고요. 너무 멀어가지고 안 올라 했는데, 제 솔로 앨범 때도 오빠가 커피차랑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언니가 가시죠. 제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동안에 그 뒤를 되게 슬프게 쫓아와주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비록 뒷모습만 나왔지만.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친하게 지내는 행위예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유리관 속에서 사랑이라는 글자만 바라보는 비슷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감명을 받았었고,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파격적인 쇼케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가까이서 유리판자 하나 사이로 서로의 모공까지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게 된 거죠. 뭔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무튼간에 무대는 시작됐고 쇼는 시작됐고, 정말 멋있게 담겨야 되니까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전 정말 비장했어요. 음악을 만들 때 되게 진심으로 하듯이 그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카메라를 통해서 계속 남겨진다 라는 것이 저한테 이제 부담이 됐고, 그 부담감은 곧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심으로 그 무대에 임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누군가는 저를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되게 재밌다 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치는 어떤 분에게서는 뭔가 감동을 공유를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렇게 마지막은 더 좋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보다는 그죠. 딱 마무리 다 하고 딱 서요. 네. 무대의 주인은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무대를 만들었어요. 프로페셔널 굉장히 중요하지만 프로페셔널에는 틀이 있거든요. 지켜야 할 것도 있고 갖춰진 넘어선 안 될 선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지금 죽었다가 깨어났잖아요. 이번 앨범에서 말하고 있는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대에서 뒤를 돌고 있어도 그것은 내가 아주 최선을 다한 내가 아주 사랑하는 무대야. 내가 무대 위에서 머리를 깎아도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저에게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무대인 것 같아요. 막방의 무대. 머리가 너무 상해서 잘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지 좀 됐는데 드디어 자르네요. 사실 머리를 깎는다는 게 어떤 일종의 반항적인 표현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틀에 대한 저항, 보편적인 어떤 무대 세팅에 대한 저항, 나는 내가 무대에서 뭘 하든지 그게 무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장애물 없이, 제한 없이 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 때 나를 상상해 본 적은 있지만 경험한 적은 없었잖아요. 새롭게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많이 생겼고 전 지금이 저의 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다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하냐, 뭘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도 그냥 제가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가 되는 아티스트가 되길 원해요.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표현할까, 무엇이 수단일까 보다는 제 말과 메시지가 기대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것입니다.